예, 여러분, 앞에서는 이제 한국 개신교 및, 그 신학의 배경으로서 먼저, 이미, 17세기, 18세기 있었던 이 중국에서의 천주교 예수의 그 신부들의 성교를 살펴봤고, 이어서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큰 영향을 받아서 19세기에 이제 서양의 개신교가 아시아를 그 선교하게 되죠. 이제 그 흐름에서 19세기 말에 한국 선교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전반에 이 서양 개신교가 과연 어떻게 이 아시아를 선교했느냐,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먼저 인도를 그 대략 뭐이 연대기적인 순서로 알아간다면은 먼저 인도입니다. 그죠? 인도에서는 이미 1793년에 이 윌리엄 캐리, 뭐 현대 선교의 그 아버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죠. 이 윌리엄 캐리가 먼저 그 인도를 선교하게 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캐리는 영국의 그 런던 북쪽에서 이 성공회 집안에서 성직자 집안이죠.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뭐그 자신은 그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 그 외국어를, 그죠? 한편으로 뭐 신을 이렇게 좀 수선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외국어를 공부, 뭐 다섯, 여섯 개를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그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공회는 여러분, 영국 그 기득권의 뭐 종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선교에 큰 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개혁파 침례교회, 여러분 침례교회 중에 크게 뭐두 부류죠. 이 개혁주의를 받아들이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이 침례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침례교회는 개혁파 침례교회, 나중에 여기서 뭐 찰스 스펄전이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죠? 이 소속을 옮기면서 이제 이 침례교회는 굉장히 이제 개교회주의다 보니까 이 선교에 강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이 1750년경에, 50년대에 쓴 거죠. 이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 부흥운동을 이제 변호하고, 그죠? 나름대로 또 엄격하게 교회의 치리, 세례를 그 아무나 받을 수가 없다. 오로지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성찬의 문제입니다. 그죠? 성찬 받는 조건을 굉장히 그 좁게 하니까 교회의 어른들은 그뭐 세례 안 받아도 석 같이 먹으면은, 성찬을 받으면 그 은혜를 같이 받는 것이 아니냐. 근데 왜그 조건을 그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가 되었고, 그 결과, 조나단 에드워즈는 큰그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이 교회로부터 쫓겨난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1700년대, 50년대에 그 미국 뉴욕주의 북부 쪽으로 가서 인디안을 향해서 그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디안 선교에 삶을 바쳤던 데이비 브레이너드, 이 젊은 목사를 알게 된 거죠. 젊은 목사는 불행하게도 일찍 그 죽게 됩니다만은, 정말 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 이래 가지고
에드워즈가 이 데이비 브레이너드의 이 생애를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 우선은 뭐 윌리엄 캐리고 그죠.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중국에 오게 되는 뭐 모리슨, 또 특별히 그 윌리엄 밀런, 이런 사람들이 이 브레이너드의 이 생애, 이것을 읽고서 감명을 받아서 이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었다는 이런 그참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캐리는 이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다가, 마침 이때 이미 영국은 인도의 동인도 회사, 그죠? 그 유명한 그 동인도의 회사,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해상 무역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캐리는 인도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설교를 하고, 이때 그의 모토가 된그 유명한 그 말이 있죠, 그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안 될지라도 시도하라. 그죠? 이 모토를 세우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인도로 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93년에 가족을 다 데리고 이 동인도 콜카타, 예전에 이제 캘커타, 지금은 콜카타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이 방글라데시 그 벵골만 안쪽에 있는 그큰그 도시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선교를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경을 인도의 언어로 그 번역을 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그 전도 문서, 전도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인쇄소도 설립을 하고, 나아가서 아시아 아마 첫째 아니면 둘째 대학 중에 하나인 이 세람포르 대학을 또 설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인도 선교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것을 또 서양에 알림으로써 서양이 이제 그 동양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그 획기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윌리엄 캐리를 일컬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그림 초상화 사진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의 모토가 된 말, 어느 교회에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것을 제가 한번 사진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 1807년에 그 로버트 모리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중요하니까 조금 나중에 이야기라고. 두 번째, 이제 그 인도의 동쪽에 있는 이 버마, 지금 뭐 미얀마지만은 이 버마 선교가 또한 이 중요한데, 그것을 주도했던 그 아도니람 저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인도 사람이었는데, 이 아도니람 저슨은 미국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회중교회에서 성장을 했지만,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짐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이 침례교회로 그 소속을 옮깁니다만, 그죠? 어쨌든 이 저슨 또 나름대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인도 이제 콜카타, 거기는 이미 동인도 회사가 있고, 또 이미 이때 윌리엄 캐리가 상당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던 때죠.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도움을 받아서 선교를 할수 있을까 해서 이제 콜카타로 갔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시 동인도 회사가 이 미국인의 활동을 반대했다가, 그때까지 아직만 하더라도 이 미국의 독립전쟁의 영향으로 영국과 미국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콜카타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저스는 하는 수 없이 이 버마, 그 당시 뭐 버마의 수도 랭군인데 오늘날 양곤으로 변했죠. 여기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버마 그 당시에는 뭐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죠? 이 선교를 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국가적으로 허용도 안 했고, 또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철두철미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 선교사의 설교를 듣지 않았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그죠? 쉽게 선교를 포기해야 할수 있던 형편이었지만, 이 저스는 버마어를 먼저 배우고, 그죠? 또 버마 복식을 착용하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전통적인 버마 가옥, 자야트, 이 대나무로 만들어진 이 집이죠. 여기에 이제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그때나 그 이후 이 선교사들은 어느 나라 가면 자기 그 서양식으로, 그죠?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대부분 이 선교사 구역 미션 컴파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지냈지만 이 저스는 뭐 그렇게 할래야 또할 수도 없다 보니까 어쨌든 버마의 서민처럼 그 버마 전통적인 이 자야트를 만들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선교를 할수 없다 보니까 일단 성경을 버마어로 번역하고 그죠? 다른 한편으로 이 버마어 사전을 또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6년 후입니다, 그죠? 1813년에 버마에 들어가서 1819년 6년 후 처음으로 이제 15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참, 이 정도 되면은 어지간히 전부 다 용기를 잃고 철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저스는 정말 끈질겼죠. 나아가서, 이제 1824년에는 영국 버마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서 정말 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갈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선교를 이어갔고 그 나중에는 이 버마 미얀마에서 교회를 거의 뭐 침례교식으로 오늘날 그래서 아마 미얀마에 가면 대부분 뭐 기존의 교회들은 침례교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이 저슨의 영향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슨의 이 초상화 사진이고 흥미로운 것은 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양곤 대학, 양곤 뭐어이 미얀마에서 뭐 최고의 대학이죠. 여기 이 캠퍼스 내에 그 저슨 교회를 설립할 정도로 나름대로 이 저슨이 버마 그 현대화의 그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19세기 초반부터 있었던 이 중국 이 선교 관련입니다. 우리가 한뭐고 다섯 분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 중국 선교를 개신교 선교사로서 처음 그 시작한 사람이 로버트 모리슨입니다. 그죠? 중국 개신교 선교의 창시자죠. 그것이 이제 1807년입니다. 영국
그 장로교회 소속인데 그 유명한 그 LMS,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죠. 여기서 정말 그 많은 선교사를 세계적으로 특별히 중국에 많이 그 보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밀런, 그리피스 잔 이런 참 기러성 같은 선교사들이 대부분 이 LMS 이 출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중국에 왔을 때는 이 청나라 시대입니다. 그죠? 청나라가 아직까지 나름대로 세국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는 거의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마카오에는 마카오가 이제 포르투갈이 그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엔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던 이그 유명한 그 동인도 회사 그죠? 예, 그 통역사로 그 활동을 그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마카오가 압도적으로 포르투갈 그죠? 이 천주교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의 선교를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광저우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만은 이때 여기에 와 있던 그 윌리엄 밀런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는 이 과제 장원 양우 상론의 이 저자죠. 이 사람의 이 중국어 학습을 도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모리슨이 계속 활동했습니다만 이때 중국이 공식적으로 개신교 선교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가 참 지극히 어려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27년 선교 활동 중에 단 10명밖에 이 세례를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이 동인도 회사 번역사 일을 계속하면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함으로 해서 이 중국 개신교 선교에 절대적인 공헌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1823년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어 사전을 편찬하고 그죠? 또 중국의 뭐 논어 이런 것도 번역하고 해서 이 서구가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데에 큰그 역할을 했고 그런 흐름들에 의해서 이 서양의 선교사가 중국에 오게 되는 이런 흐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이 모리슨이고 이 중국의 학자들과 함께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중국의 선교와 더불어 한국의 이 선교를 그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 필요한 인물이 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 3대 이 선교사입니다. 그죠? 제가 이 사진을 인터넷에서 발견했습니다만 이세 양반이 19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이 중국의 선교를 이끌어갔고, 그래서 중국 선교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이 3대 선교사인데, 우리가 꼭 사실은 기억을 해야 될 양반들입니다. 먼저 이그 왼쪽부터 누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면 그죠. 왼쪽에 먼저 앉아 있는 양반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죠?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설립자면서 그 오랫동안 그 운영자였죠. 그리고 키가 좀 적지만 나름대로 또큰 역할을 했던 이 중앙에 이 양반이 이 그리피스 좌안이라고 하는 양반입니다. 많은 그 기독교 서적을 그 중국어 한문으로 썼던 양반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중국 선교, 한국 선교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윌리엄 마틴이라고 하는 이 양반입니다. 이분들이 아마 1850년대에 다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 아마 1900
뭐 1년, 2년, 이두 양반들이 전부 다 노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선교 말기에 있었을 때 어떤 모임에서 이세 양반이 만나서 이 사진을 남긴 것인데, 참 중요한 이 사진이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뭐 중국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윌리엄 마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마틴,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특별히 그 기억해야 될 양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미국 북장로교회, 이 한국의 선교를 주도했던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 선교사였죠. 1850년에 그 중국의 상해 밑에 있는 뭐 우리말로 영파, 닝보, 이 저장성의 그 수도죠. 바로 여러분, 상해가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또그 반도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큰 도시가 이 닝보인데, 사실상 이 상해에 가려서 그렇지 굉장히 큰그 항구를 가진 유명한 그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교를 시작을 1850년에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윌리엄 마틴은 아마 그이 언어에 굉장한 그 재능을 있었던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 이 선교사 지역에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제가 그 아도니람 젖슨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보통 서양 선교사들은 선교 지역에 가면 따로 선교사 지역, 그 미션 컴파운드를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일정 부분 그 나라 원주민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하나의 서양의 선교 정책입니다만은, 아도니람 젖슨도 그랬고 이 윌리엄 마틴 역시 그 정책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시내에 나아가서 교회 사택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중국인들과 관계를 가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로서 주일 예배를 하고, 보통 이제 주일 저녁에는 뭐를 했는가 하면은, 이제 서양 학문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강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단 천문학이죠, 그죠?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또 스스로 자전하게 되는 것. 태양 주변을 공전하면서 자전하게 되는 것. 이런 우주의 흐름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향이다. 그래서 그 우주 전체의 이 흐름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나아가서, 그죠? 이 생물의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인체의 작동 구조, 무엇보다도 인간 심리, 이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이 인간의 영혼의 작동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한다. 이런 식으로 훌륭한, 이 서양, 과학적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증명한 천도소원이라고 하는 책을 이미 1854년에 저술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이다. 여러분, 가장 뭐 널리 팔린 책은 사실은 장원 양우 상론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런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바로 윌리엄 마틴의 이 천도소원이라고 하는 책이다. 이것이 이제 중국으로 번역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부분적으로 감리교회의 탁사 최병원이 이 천도소원을 받아들인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사실은 처음 밝히는 것으로서 곧 이제 논문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윌리엄 마틴은 이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 공부하는 거, 또 나아가서 이제 서양에서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어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마티는 전통적 그 중국어 교과서였던 이 천자문에서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 천자문 그죠? 하늘 처음 따지 금을현 누를황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이 천자문의 그 문체를 따라서 이제 이 천자문은 좀 부족하니까 이 천자문을 정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이천자 이자보다 쌍이죠. 그래서 쌍천자문을 만들게 됩니다. 면밀하게 조사하죠, 그죠? 성경에 몇 자가 쓰였고, 사서삼경을 비롯한 십삼경에 어떤 글자가 쓰였고, 그 글자들이 과연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되느냐, 이런 것을 정밀하게 연구를 해서 이천자를 확정을 해서, 그죠? 사용 빈도수가 높은, 많이 사용하는 글자, 쉬운 글자를 먼저 넣고, 어려운 글자를 나중에 넣는 식으로 천자문이 아니라 이천자문, 쌍천자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저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이 한국에서는 참 서글프고 참 슬픈 해프닝을 만들어내죠. 이 쌍천자문이 그래도 선교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기독교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연신학을 조금 다룬 게 있죠. 근데 이걸 이제 한국의 어느 그 사기적인 학자가 이 쌍천자문을 한문으로도 적고 그걸 또 한글로도 번역을 해서 쌍천자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지 않고 성교요지다. 그죠? 이때 이미 한국 가톨릭에는 주교요지라고 하는 누굽니까? 정약종입니다. 아니다. 그 장하승이라고 하는 이 19세기 한국 가톨릭 교인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주교요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 쌍천자문을 성교요지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벽이라고 하는 이 한국 최초의 천주교인이 저술한 성교요지로 해서 이걸 둔갑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천주교에서 이제 나중에 1967년 이후에 이 문서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대단한, 그죠? 이 신학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다. 5000년 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저술이다. 이렇게까지 우상화해온.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천주교회가 수원 천진암이라고 하는 곳에 세계 이제 에서 가장 뭐 넓은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엄청난 이 성당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이 벽을 이 벽이 이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그가 이 성교요지라고 하는 최고의 신학서적을 만들었을 정도로 이 훌륭한 일을 했다. 그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제 밝히는 논문을 뭐 최근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 신학사상지에 곧뭐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이 안타까운 해프닝이 있었고 어쨌든 그럴 정도로 이 마틴이라고 하는 그 중국 선교사가 이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마틴은 워낙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서양 문명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죠? 나아가서 이제 1863년부터는 베이징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 참 베이징이 아직까지 청나라 말기였기 때문에 그죠? 거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오히려 뭐 선교사라기보다는 오히려 번역하고
외교하고 특별히 교육에 힘을 쓰면서 베이징에까지 진출을 했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때 이제 베이징 대학의 그 전신입니다. 그죠? 동원관, 이 한문으로는 동문관이 됩니다만은, 그죠? 이 베이징, 이 외교관을 훈련시키기 위한 외국어 학교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영어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68년, 64년에 시작해 68년부터는 거의 30년간 이 동원관의 총장이 됩니다. 그래서 큰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동원관의 이 건물이고, 여기에 이제 총장으로 중앙에 아마 이 윌리엄 마틴이 앉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이 마틴은 단순히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서구 문명, 그죠? 서구의 특별히 과학들, 그죠? 법사상, 그죠? 그래서 만국공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저술을 했고, 아마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 이승만일 겁니다. 이승만도 이런 것을 굉장히 그 중시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서양의 그 심리학, 물리학, 생물학 이런 것까지도 이 중국에 전파하는 데에 혁혁한 이 공을 세웠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이 그리피스 잔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양격비로 그 한국에 알려져 있는 양반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제 윌리엄 마틴이 1850년에 중국에 도착했는데, 얼마 후에 1855년부터 이제 그 중국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 양반 또그 유명한 그 런던 선교사회,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LMS 이 출신이죠. 그래서 이 웨일즈, 영국에서 여러분, 웨일즈가 굉장히 그 영국 본토 중에 본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이 프라우드가 있는 곳이죠. 웨일즈 출신으로서 이 LMS의 파송을 받아서 이 항코우, 그죠? 여러분, 이 항코, 뭐, 우리말로 이제 항구입니다만은, 여러분, 중국, 그, 중부에 이제 양쯔강이 이제 서에서 동으로 흘러내리죠. 그죠? 그러면서 중부에 이제 또 북부에서 이제 양쯔강으로 내리는 그 강이 한강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한강이 아마 그 한강을 본따서 한강이라고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 그죠? 아무쪼록 이 한국의 뭐 호남이다 이런 지명도 사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뭐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 이제 항코우, 이 항코우가 옆에 바로 우창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두 도시가 합쳐서 우한이 되고, 그죠? 이번에 이 코로나의 그, 이, 어떤, 뭐랍니까, 시작 지점이라고 하는 그 불명예를 안게 된이 도시입니다만, 아주 그, 이 전통적이고, 그 다음에, 이 양쯔강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그, 해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또 이, 세계로 열려 있는, 이 내륙에 있지만 세계로 열려 있는 그 도시가 바로 항코우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국에서는 여기를 이제 서양의 개방을 먼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피스 자는 이미 상하이 이런 그 해변 도시들은 이미 뭐 많은 선교사들이 갔고, 선교사들이 가지 않은 이 내륙 지방에 가서, 그죠? 우한에 가서 이 활동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교회, 학교, 병원, 오늘날까지 그 영향이 있다 그러죠. 이 우한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데, 그것이 다이 그리피스 잔의 영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중국어에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수려한 중국어로 번역을 했고, 그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뭡니까? 이 천주교, 이 예수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상제로 부르는 거죠, 그죠? 나중에 이제 미국 선교사들은 이걸 반대합니다. 이 상제라고 하면은 기독교 하나님과 어떤 차별성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은 오히려 신이라고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미국 선교사들은 신이라고 하는 호칭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계속해서 이 상제라고 하는 칭호를 썼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이 선교책자 신학 서적을 저술했습니다. 그죠? 뭐 대표적으로 이 선교 찰리, 상제 진리, 이 전부 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말로 번역을 했던 거죠. 그죠? 인가 기도, 이거는 이제 올링거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죠? 그 다음에 덕혜 인문, 이는 아마 마펫 선교사, 그죠? 그 다음에 이 진리 변독 삼작용,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마펫 선교사가 이 번역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그리피스 잔,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왔던 어지간한 선교사보다, 더 한국 선교에 영향을 미친 양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양반이, 여러분, 한국 교회사는 뭐그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게 한국 교회사, 한국 이 신학, 사상사 연구의 큰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제가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의 저작을 좀 새로이 이해하고 좀 제시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그리피스 잔 양격비 목사님이 중국인 학자와 함께 아마 뭐 성경을 번역한달지 이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냈는데 아주 아마 뭐 150뭐 5, 6 정도 되는 아주 그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이 중국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되는 분 그저 중국 선교, 한국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사에서 참 중요한 일을 했죠. 이 허슨, 이 테일러입니다. 그죠? 요 자는 대자죠. 대덕생, 다이더 쉔이죠. 그죠? 참그 유명한 분입니다. 그죠? 이 테일러는 이제 뭐, 곧 살펴보겠습니다만 중국 내지 선교회를 시작함으로 해서 이 세계 선교의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죠? 이 테일러는 중국에서 태어났죠. 그죠? 이미 17세에 일찍부터 이미 영국에서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교지에 가면 의사가 참 좋은, 일을 할수 있다 보니까 의사 공부를 했고, 그죠? 그러면서 흥미롭게도 당시 영국 기존교회가 너무 이제 이 형식에 젖어 있는 나머지 나름대로 서류관의 그 친교,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의 그 삶을 강조하던 이 형제교회에 영향을 받고 거기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나중에 이제 형제교회에 유명한 그 조지 밀러, 그죠? 기도의 응답을 3만 번 받은 분으로 유명한 이 조지 밀러와 또 교제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런 배경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도 이제 마틴보다 조금 늦게 1854년에 이제 상하이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틴이 활동하고 있던 닝보에서 활동하면서 아마 서로 이때 마틴과도 교제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1860년이 되면 한 6년간 일을 하고 아마 건강이 안 좋아서 안식년 삼아서 영국에 와서
영국에 와서 이제 곳곳마다 설교를 가면서 중국 선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설교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영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중국에 가서 새롭게 선교를 해야 된다는 이 영감을 얻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중국 내지 선교회다. 정말 선교사에 있어서 유명한 그 선교회를 하나 창립을 하게 되죠. China Inland Mission이다. 그죠? CIM이다. 불행하게도 이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의 기독교가 약화되고, 그러면서 이 CIM이 현재는 그 OMF 인터내셔널로 이 싱가포르와 미국의 지부를 두고 있는 뭐이 단체로 바뀌어졌습니다만은, 이 유명한 CIM을 창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 동료자들을 그 모으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 CIM 선교사들과 다시 1866년에 이 중국에 와서 이제 내지로 가서, 그 이름처럼 내지로 가서, 그죠? 그 상하이에서 배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서 항주, 양주, 그죠? 이런 곳에 선교를 하되 믿음 선교다, 그죠? Faith Mission이다, 그죠? 어떤 그 후원자의 물질적 후원에 의지 않고 오로지 모든 필요한 것을 기도로 해결하면서 선교를 하는 이 방법, 그죠? 이 믿음 선교, Faith Mission 방법을 가지고 중국에 오히려 오지 내지로 가서 선교를 하는 아름다운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글에 보니까 이미 1888년에 이 내지 선교회 소속 선교사가 350명이다, 그죠? 이건 어마어마한 선교 인력인 거죠. 그 당시 아마 중국에 있던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가 뭐 100명이 되면 잘 되었고, 그죠? 이른 일 즈음에 350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맨파워를 가지고 중국 선교에 임했던 이 내지 선교회의 모습, 정말 놀라운 발전인 거죠. 불과 뭐한 20년 사이에 이렇게 큰 단체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믿음 선교 방식을 하면서 또 특이했던 것이 뭡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인 복장, 여러분 여기 보이죠? 이분이 아마 허슨 테일러로 보입니다만, 그죠? 자기와 함께 그 일하는 서양의 선교사들 전부 다 중국 복장을 하고, 심지어 또 중국의 그 머리를 따내리는 상투, 그죠? 이 중국 사람들은 위로 올리지 않고 뒤로 따내리는 이 상투를 해서 완전히 중국 복식과 어떤 그 모습을 취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선교 방식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현지인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죠? 똑같은 복식으로 또 똑같은 음식을 먹고 이 선교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것이 크게 주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뭐 장로교 선교사들은 자기의 그 선교 지역 컴파운드에서 서양 옷을 입고 서양식으로 살면서 중국인들에 나가가지고는 이제 중국어로 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줬죠. 그러나 이 중국 내지의 선교의 선교사들은 그런 거리를 두지 않는 전략을 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슨 테일러죠, 그죠? 여기도 참 뒤에서 또 이 테일러의 어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Our difficulties are only platforms for the manifestations of His grace, power, and love. 그죠? 우리의 그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 플랫폼, 어떤 통로일 뿐이라는 거죠. 뭐의 통로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이 사랑이 드러나는 이 통로일 뿐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믿음 선교 방식이 사실은 어디에 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은 이제 네비우스, 그죠? 네비우스가 이제 한국의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삼자 선교죠. 자전, 자급, 자치. 이 삼자 선교 방법을 이제 한국에 가르쳐 주게 되는데, 여러분, 네비우스 선교사의 그 선교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 내지 선교회의 이 믿음 선교 방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이런 점에서 허슨 테일러가 한국 선교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허슨 테일러의 그 어록을 잠깐 한번 보면은 그죠. 그의 전기에 나오는 이제 이 내지 선교회의 그 선교 원칙, 믿음 선교의 그 원칙입니다. 그죠? Moving man by God through prayer alone. 그죠? 그 인간을 움직이되,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것은 그 통로는 오로지 기도뿐이다. 그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감동시킴으로써 내가 그 선교 일을 그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조금 더 이제 더 설명한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주님의 백성의 어떤 자유롭게 주어지는 이 기부에 의해서 그 보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이 선교 이 사역의 그 필요, 사역에 있어서 그 필요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놓여지게 되는데, 오로지 그 기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움직여서 도와주게 해서 이 선교를 해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퍼스널,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막그 끈질기게 솔리시테이션, 끈질기게 설득하거나 아니면은 모금에 의해서 그 선교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소라이즈 안 된다. 그것은 이 정당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죠? 또그 필요한 것을 또 이루기 위한 어떤 선교 자금이나 이런 것도 절대로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선교 원칙을 테일러가 만들었고, 이것을 따라서 많은 그 수백 명의 선교사가 중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또한 이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허슨 테일러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든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이 3단계가 있다는 거죠. 첫째 단계에서는 그것이 impossible, 불가능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시도하고 기도하면은 이 어렵게 좀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뭐 있든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해결이 된다. 그죠? 그래서 결코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입장을 테일러가 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참 지금은 아마 사라졌겠습니다만, 1931년에 이미
5층 건물로서 그죠? 이 상해에 있던 이 중국 내지 선교회의 이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서 아마 선교사들이 훈련도 받고 또 필요한 일들 하고 문서 작업하고 그죠? 1931년에 이런 5층 건물입니까? 6층 건물입니까? 이 대단한 건물을 지었을 정도로 이 내지 선교회가 큰 일을 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중국 선교, 또 중국 선교를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친 사람, 선교사 중에 한 사람 기억해 내야 되는 사람이 잔, 네비우스죠. 네비우스 선교 전략의 수립자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양반입니다. 한문으로는 예유사죠. 이 양반 또 이제 1954년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서 마틴, 참 마틴이 이런 초기에 그 중요한 어떤 그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틴이 활동하고 있던 닝보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또 중국어도 배우고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거기에 있지 않고 조금 그 험지로 알려져 있는 이 북부 이 산동성 산퉁성이죠. 여러분 우리 그 인천하고 가까이 앞에 있는 그 중국의 반도가 이 산동 반도인데 그쪽에 얀타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 제부다 혹은 지부다 이렇게 불렀던 곳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미 서양 사람들이 그살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서 이 선교사들이 쉽게 가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죠? 여기에 가서 이제 이 양반의 특징은 뭡니까? 계속 걸으면서 이 전도를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그긴 거리를 걸어서 이 선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90년에 이 한국에 와 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 그죠? 언더우드, 마펫, 게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 선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1884년에 이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알렌이 한국에 왔지만 아직까지 그죠? 뭐 선교사 살 집도 겨우 마련하고 그죠?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다행스럽게도 이 한국에 와 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같은 이제 파송을 받고 온이 네비우스 선교사를 중국 산동성에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한국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네비우스가 자기의 방법, 아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국 내지 선교회의 그 영감을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삼자 방법, 그죠? 먼저 이 교인들 자신이 한국 교인들 자신이 자기 이웃 자기 가족을 먼저 전도해서 교회에 오고 그리고 선교사가 아니라 한국인 전도자를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교인들이 뭐 십시일반해서 뭐 쌀도 내고 해서 그 전도자의 사례를 마련하고. 그래서 교회가 크면은 교회에서 이제 집사 장로를 세워서 자치를 하게 되는 구조. 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인데 이것을 전하게 되고, 그죠? 이런, 이 독립 자치를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선풍적인 방법으로 되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한국 곳곳에 교회가 서게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그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절대적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존 네비우스다. 그죠? 정말, 나중에 다시 한번 네비우스 이 선교 전략이 어떻게 한국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느냐, 그것을 다시, 우리가 이거를 너무 피상적으로만 이해해서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또 나아가서 이 네비우스 선교사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인이 예수교 문답을 만들었고, 이것을 또 언더우드가 번역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천주교, 양교의 그 차이가 뭐냐, 이걸 저술인데, 이것을 또 나중에 감리교의 최병은 목사가 천주 예수 양교 변론이다라고 하는 책으로 또 출판을 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옆에 뭐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한문 저자, 이것은 이제 일본어로 옮긴 것입니다만, 그죠? 이 신도 종로, 그때는 이 신학을 신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신도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저술했고, 이것이 한국어 아니면은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서 또 신학적으로도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네비우스 이 선교사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그러면은 이 19세기 중국의 개신교 선교가 한국 선교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이 앞에서 우리가 특별히 마틴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기독교를 나름대로 변증함에 있어서 서구의 학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서구의 그 학문에 목말라 있던 이 동양의 지식인들에게 크게 어필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가 또한 서양 학문뿐만 아니라 그 서양 학문의 토대가 되고, 또이 서양 학문의 결과로서 또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죠? 이 기독교가 현대 서구적이며 과학적인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또한 동시에 동양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 현대 서구의 문물, 과학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의 토대를 이 중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 특별히 마틴, 그다음에 이 그리피스 잔이 그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마 중국에 왔던 기독교가 그저 복음만 전했다면은 절대로 오늘날과 같은 그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면에 여러분, 이것이 중국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죠? 중국에서 한문, 중국어로 저술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이제 전달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불행하게도 구한말 지식인 대부분은 이 서양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전부 다 사실은 거의 뭐 99%를 중국을 통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중국을 통해서 나름대로 더 권위를 가지는, 다른 데서 인정되기보다는 이미 한국이 뭐 수천 년간 그 숭상해온 중국에서 이미 받아들였으니까 이거 괜찮은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한자로, 그죠? 또 한문을 알고 있던 그 옛날 선비들, 그죠? 최병은, 탁사 최병은 길선주 목사님의 대표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한문 저작을 통해서 한국에 쉽게 전달될 수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죠? 만약에 뭐 그때 이 서구의 지식을 알게 되는 경로가 중국만 아니라 다른 통로를 또 있었다면 아마 이 한문 저작의 영향이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유일한 이 서양 지식의 통로였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 편에서 본다면, 한국에서는 이미 중국을 대국으로 오랫동안 숭상해 왔고 한문을 숭상해 온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한문 저작이 훨씬 더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 그죠? 그래서
이 군이 있는 것으로 한국에 쉽게 전파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아가서 이제 1884년부터 이제 한국에 오는 이 미국 선교사들, 이 한국 선교를 주도하게 되는 미국 선교사들 편에서는 또 뭡니까? 자기네들이 사실은 이 중국 선교사들이 쓴 것을 자기네들이 써야 되는데, 이미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미 수고를 해서 중국어로 써놓은 것이 있다 보니까, 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역할은 뭐, 그거 중국에 왔던 선교사들의 한문 저작을 한글로, 우리 한문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하면 되었던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중국, 개신교 선교가 이 한국 선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그 대표적인 것이 초기 한국 교인들이 대부분 읽었다고 알려져 있는 장원, 양우, 상우는 이거 우리가 한번 읽어 보려고 제가 이미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철로역정. 철로역정 정말 뭐 히트 이 소설이었죠. 그리고 또, 이 그리피스 자안이 있었던 인과기도, 그죠? 이런 이 책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한국 선교, 그저 우리 자신 노력만으로, 민족주의적인 노력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미 이 종교개혁 후반, 그리고 17세기로부터 18세기, 19세기에 이르는 이 중국에서의 그 천주교 예수회 신부들이 이미 크게 활약한 것이 있었고, 그 바탕에서 이제 19세기 초부터 중국에 이제 개신교 선교가 일어났고, 여기에 이제 서양의 많은 선교사들이 엄청난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물리학, 법학, 교육학, 그죠? 이런 것들을 선교사들이 다 중국어로 저술을 해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가 단순히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그 서양 문명의 어떤 그 수단도 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그다음에 한국 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는 뭐좀 약하지만 그래도 강하게 이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 한국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19세기 개신교 선교 또 나아가서 그 이전에 있었던 17세기, 18세기 예수의 선교를 그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저와 같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이걸 다루지 않았어. 그죠? 이 한국 교회사, 한국 신학 사상사에 제대로 된 모습이 지금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뭐, 이 동키호테적이지만 조금 그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